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BJ 야식입니다. 오늘은 홈플러스에서 나온 소문난 라면을 준비를 했어요. 소문난 라면. 이거 가격 되게 싸거든요. 1,500원이거든요. 5개. 소문난 라면. 홈플러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해물볶음 짬뽕. 해물볶음 짬뽕. 그리고 이제 탕수육. 그리고 뭐 이렇게 준비. 그리고 이제 우리 코비 왈님께서 나투르에서 이제 아이스크림. 자, 이거 저기 코트콘. 자, 이거를 제가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이거 이따가 먹도록 할게요. 이거 네 가지 맛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가지 맛인데 지금 먹는 관계로 여기다 지금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먹는 관계로. 네 가지 맛이고요. 뭐 있지? 내가 저기 쿠키. 초코 쿠키 뭐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치즈 초콜렛 그 다음에 망고 라즈베리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시작하면 이제 저기 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하나 넣고 이게 정가로 했을 때 13,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3,000원. 우리 코비 알림께서 저기 기프트콘으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로스엘님 안녕하세요. 오늘 라면 5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5개. 라면 5개. 물좀더 넣어야 되나? 살짝만 더 넣어야겠다. 아, 이 정도가. 피스타치오만 안 좋아해요? 별로 뭐, 이렇게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먹으면 다 맛있어요, 저는. 방송 맨날 안 합니다, 저는. 방송 이틀에 한 번씩 해요. 맨날 하고 싶은데, 살이 많이 찌기 때문에 맨날 할 수가 없고요. 이틀에 한 번씩 방송합니다. 자,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워터마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3,000원 할인 쿠폰, 요기요. 3,000원 할인 쿠폰이 있는데, 요기요에 가셔서, 어플을 까시고, 요기요 어플 까시고, 야식이다를 검색해서 이제 주문하시면 3,000원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음식도 이제 요기요에서 이제 협찬을 해주신 거예요.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식이 오렌지 한 번만 먹어주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1992, 칼로리님, 1992 칼로리님, 살 빠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살이 한 2, 300g 빠졌거든요. 2, 300g 빠졌는데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살짝 빠졌어요. 그럼 살을 좀, 이제 앞으로도 좀뺄 예정이어서, 앞으로는 계속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이제. 자, 이제 탕수육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탕수육. 탕수육을 여기다 올려서 탕수육 찍먹. 야 이거 봐. 아 생방 11시에서 12시 사이 합니다, 보통. 11시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에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사정상 약간 늦으면은 뭐, 11시 반 이후에 할 때도 있고요. 찍먹. 저는 뭐, 찍먹이나 부먹이나 다 맛있어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부먹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보면. 찍먹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부먹을 별로 안 좋아하시고. 부먹을 더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코코보르님 풍성하게 팬가에 감사드리고요. 코코보르님. 라면 조명이 너무 강해. 조명 바로 앞에 있거든. 아, 이거 조명을 좀 이렇게 멀리.
살짝 막 주말 살짝 몰랐어요. 조명이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조명으로 라면 끓인다고? 조금만 더 끓으면 될것 같아. 자, 우리 뭐 저기 요거 먹어야지. 해물 저기 이게 뭐야? 해물 볶음 짬뽕. 해물 볶음 짬뽕. 야, 맛있다. 해물 볶음 짬뽕 엄청 맛있네요. 야, 짬뽕이 저기 국물이 없고 약간 볶음이잖아요. 볶음이라든지 되게 약간 좀 매콤하고 약간 좀 걸쭉한 그런 느낌이세요. 엘더행의 기운을 감사드립니다. 기운겸 엘더행님. 자, 이거 크게 문제 못 할게요. 먹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따라하세요. 운동은 달리기, 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달리기. 오래 달리기. 오래 달리기가 살 빠지는 데가 엄청 좋지. 라면 한 300원이네. 다섯 개 1,500원이니까. 아, 맛있다, 이거. 파란 증어님, 풍선세계 감사드립니다. 맛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도 엄청 맛있습니다. 지금 뭐 조명을 이렇게 끌 수는 없고요. 약간 조명을 좀 뒤로 물러놨거든요. 앉아서 사라님 풍선 10개, 또 팬가게 감사드리고요. 팬가게 풍선 10개를 해주셨어요. 앉아서 사라님. 소문나는 홈플러스인데 300원 주고 사서 드시면 돼요. 친구 5명이서 저기 300원씩 걷어가지고 친구 5명이서 300원씩 걷어가지고 홈플러스 가서 이거 사 먹는 거야. 5명이서 빈병 팔아서 300원으로 해도 되고. 이겨서 좋아? 오늘 저기 오늘 야구했죠. 야구 개막전이었죠. 저는 하나이글스 팬인데 아까 4대4까지 내가 봤거든. 그리고 나 결과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나요, 하나이글스? 혹시 아시는 분? 하나이글스 내 결과를 모르거든. 4대4까지 봤거든. 야, 대타 끝내기. 야, 우리 하나가 역시 저기 뒤끝이 있다니까, 확실히. 저 하나 팬이거든요. 하나 팬 12회 저기 끝내기. 뭐라고? LG한테 졌다고? 하나가 오늘 LG랑 개막전 했었나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삼양라면도 아니고 소문난 라면. 당연히 삼양라면이 나왔죠. 저는 삼양라면이 우리나라 라면 그 중에서 진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라면이요. 세 손가락 안 해도 될까? 삼양라면이. 전 제일 맛있는 게 삼양라면이거든. 하나 이거 쓰. 제가 어렸을 때 하나뉴스에 그 장종훈, 그다음에 뭐 이정훈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야구 선수 엄청 잘하는 송진우 이런 사람 되게 좋아했거든. 하나 이글스를 맨날 이겼던 그때 그 야구팀이 이제 해태 타이거스였어. 제가 해태 타이거스를 그래서 제일 싫어했어요. 오대라면 일단 참깨라면하고 삼양라면 제일 맛있죠. 그다음에 진짬뽕, 진짬뽕도 맛있고. 진짬뽕, 마차뽕 이런 것도 맛있죠. 오모레 김치찌개 라면 이것도 맛있어요. 참고로. 뭐 라면 맛이 다 비슷비슷한데. 너울도 먹습니다. 짬뽕도 먹으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짬뽕도 먹어야지. 짬뽕. 짬뽕도 먹어야지. 짬뽕. 해물볶음 짬뽕. 파란 징어님 풍선 7개 감사드립니다. 강민은 누가? 강민은 누가? 강민은 누군 거야? 강민은? 서세 나고 서세 나갔다는 사람 많죠? 서세원. 일단 저 음료수 좀 먹고. 확실히 해물볶음 짬뽕이 이 국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걸쭉해. 해물볶음 짬뽕 굉장히 걸쭉합니다. 걸쭉해서 맛있어요. 자, 시청자분들 이쯤에서 제 아이스크림 한번 제가 꺼내도록 해볼게요. 아이스크림. 야뚜루 아이스크림. 야뚜루 아이스크림. 네 가지 맛이 있어요. 오딩어 찐뽕님 풍선 5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오딩어 찐뽕님. 약간 녹았네. 나뚜루. 나뚜루. 무태는 좀 녹았는데. 이게 이제 치즈 초콜릿이거든요. 치즈 초콜릿. 뭐 이렇게 있어요. 녹기 전에 좀 먹을게요, 제가.
그다음에 위에 깔려 있는 게 라즈베리. 라즈베리. 이거 13,000원. 13,000원. 설현님 풍선 10개 또 선물 감사드립니다. 설현님. 야, 진짜 맛있다, 이거. 야, 진짜, 와, 입에서 살살 녹는다, 진짜. 어, 굉장히 맛있네요. 아,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는데. 아뚜루. 나저 맨날 베스킨라빈스만 먹었거든? 아뚜루 이런 거안 먹었거든? 소문난 라면은 홈플러스에서 파는 거거든요. 홈플러스에서 파는 건데 제조 업체가 팔도로 돼 있어요. 팔도 제조 업체가 팔도로 돼 있어요. 제조 업체가 팔도. 소문난 라면이 이게 저 1,500원인가 그러는데? 5개. 자, 라면 좀더 먹어야지. 라면 이제 5개 거의 다 먹은 것 같은데? 라면 확실히 땀 흘리면서 먹어야지 맛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감기 걸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 요새. 요새 독감이 굉장히 유행해가지고, 땀 흘리면서 이제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야, 우리 먹방 라면님께서 스티커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먹방 라면님. 탕수육도 하나 먹어야지. 탕수육. 탕수육 찍먹. 탕수육이고, 요거는 이제 해물, 해물볶음 짬뽕. 여기 뭐 쭈꾸미 같은 거 이런 거 들어있네. 일단 저기 탕수육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노봉하님, 안녕하세요. 노봉하님. 부먹도 해달라고? 일단 세 개만 넣을게요. 부먹. 부먹을 좀 해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뭐.
이거는 저기 해물볶음 짬뽕인데 2인분이야, 2인분. 면부터 조져주세요. 잠깐만. 아이스크림이 점점 녹으려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아이스크림 녹으면 안 되는데. 볶음라면하고 볶음 짬뽕하고 국물 짬뽕하고 무슨 차이냐면, 일단 볶음 짬뽕이가 굉장히 걸쭉하죠. 볶음 저기 그냥 짬뽕에 비해서. 양파 먹도록 할게요. 양파, 그리고 이제 단무지. 자, 시청자분들 11시 58분에네요. 추천 한 번씩부터 드리겠습니다. 11시 58분. 저기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추천 한번 눌러주시고, 이따 12시 지나서 또 추천 한번 또 부탁드리고요. 먹어도 수원님께서 닉네임을 바꾸셨네요. 먹어도 수원으로 수원 먹어도였는데, 풍선 30개 감사드립니다. 풍선 30개. 먹어도 수원님. 아, 먹어도 수원님. 짬뽕 시켰는데 라면을 먹는 이유가 뭐냐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라면을 좋아하시니까. 라면을. 제가 라면 안 먹으면 좀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 찐한 방학 때 라면 안 먹었거든. 라면 안 먹으니까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 튀김치. 산소 브루투 손님 안녕하세요? 라면 안 먹으니까 이상하네. 라면 먹어야 돼. 냉동실에? 아, 괜찮아요. 지금 이 정도는 뭐 상관없어요. 자, 손자랑도 이제 라면은 이제 다 먹은 것 같은데. 라면은 없어요. 이 라면이 포개져가지고 먹기가 좀 힘들게 돼 있어. 자, 시청자분들 이제 라면을 이 정도만 먹으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저기 부스러기인데, 부스러기가 좀 많았거든. 부스러기 좀 많아가지고.
아침 먹고 운동하고, 운동하고 자야지. 그냥 자면 안 되지. 손만 나면 몇 점이냐고? 몇 점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군대 금방 제대한 것 같다고요? 군대 제대한 지 내가 10년이 넘었는데. 방송 끝나고 당연히 운동하죠. 운동을 하는데 안 할 때도 있어요. 귀찮으면 뭐 안 하지. 배 안 아픕니다. 배 안 아파요. 와, 우리 쿡쿡님께서 풍선 30개 하고 초콜릿 30개 또 감사드립니다. 쿡쿡님. 쿡쿡님 감사드립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뭐 괜찮아. 아직 옛날에도 저기 아이스크림 먹방 한적 있었는데,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먹방 한적 있었는데, 방송 끝날 때까지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녹습니다. 그리고 녹아도 더 맛있어요. 저기 아이스크림. 밤수복님 안녕하세요. 밤수복님. 밤수복. 밤수복. 밤수복 무슨 뜻이지? 밤수복. 야, 우리 수원 먹어더님께서 풍선 20개를 또. 와. 수원 먹어더님 진짜. 와우. 와우. 수원 먹어더니 감사드립니다. 먹어도 수원. 먹어도 수원님. 선생님, 이제 라면은 이제 안 먹을게요. 이제 여기 뭐 찌끄러기인데. 청아고기 양대님 안녕하세요. 자, 라면은 여기까지. 라면은 여기까지. 이게 라면이 좀 부스러기가 많아가지고. 자, 시청자분들, 이제 저기 해물 볶음 짬뽕을 이제 본격적으로. 야, 우리 형아고기 낭대님께서 형아고기 낭대님 풍선 99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형아고기 낭대님. 형아고기 낭대님 99개 하고, 그리고 2더하기 귀요미. 귀요미 감사드립니다. 귀요미. 귀요미.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후배아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저기. 이거 한번 저기 먹도록 할게요. 지금 맨 위에 올라오는 게 라즈베리거든요. 라즈베리. 이거. 라즈베리.
맛있어. 라즈베리, 와. 베스킨라빈스보다 더 맛있는데. 라즈베리. 쫀득쫀득해요. 쫀득쫀득해. 내가 왜 저기 배스킨라빈스만 맨날 사 먹었지? 나 둘로 해서 안사 먹고. 진짜 맛있다. 배스킨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자, 시청자분들 일단 여기다 놓고, 일단 여기다 놓고 해물짬뽕 이거부터 먼저 먹을게요. 해물짬뽕하고 그리고 이제 탕수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 슈즈쿨님 채팅금지 한번. 슈즈쿨님 나보고 저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라는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아, 형아, 거긴 앙대님. 와, 오늘 저기 와주셔서, 아, 감사드립니다. 손님 접대까지 또 하시고. 라면. 할인 쿠폰은 1회 할인이에요.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3,000원 할인 쿠폰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신규 어플 깔고 처음 시킬 때한번 할인되는 거죠. 이거 탕수육 되게 맛있어요. 이거 다 먹어도 돼요. 다 먹고, 아이스크림 다 먹고, 이거 과일도 다 먹고. 유튜브 업로드 언제 하냐고요? 아마 오늘 안에, 저기, 날 지났으니까 오늘 안에 할것 같은데. 콘 닥터님 안녕하세요. 콘 닥터님. 해물볶음 짬뽕. 해물, 오징어 있어요,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숨쉰채 발견. ULTR님, 풍선 한 개로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1013번째. 팬가입이 벗어서 1013번째네. 교편에서도 방송으로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만약 교사가 된다면 학생들하고 이제 합동 방송 해야지. 학생들하고 합동 방송. 그런 날이 아마 올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 날 올까 안 올까는 모르겠습니다. 백이보충대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되고 싶어도 되도 계속 만나고 싶어요. 오늘 저 불금이라 불금. 학생이 되겠어요. 다시 입학하셔야 되는데.
원홍님 안녕하세요. 해물, 해물 오징어. 안경은 이건 자외선 차단 안경이에요. 도수 없는 겁니다. 원래 옛날에 저게 원래 옛날에 안경 안 쓰고 방송했거든요. 유튜브 하시면 안경 안 쓰고 방송하는 동영상 몇개 있어요. 그 한번 보시면 안경 안쓴 동영상 보실 수 있고, 시청자분들이 안경을 계속 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경 쓰는 겁니다. 은근히 매운데 이거. 은근히 매운데. 라면 다 먹었습니다. 2인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산 돼지님께서 양이 좀 적어 보인다고 그러시는데. 글쎄, 저한테는 2인분까지는 안 되죠. 근데 보통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2인분 정도 돼요, 확실히. 강원 서울 남자님 안녕하세요. 강원 서울 남자님. 저는 밥 대신에 아이스크림 먹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보다 밥이, 밥보다 아이스크림이 칼로리가 더 많을 거예요. 칼로리가 더 높을걸? 저는 꼬들. 라면 없어요, 진짜. 다 부스러기밖에 없습니다. 라면은 부스러기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해물볶음 짬뽕이잖아요. 해물볶음 짬뽕인데, 떡볶이 먹는 것 같아요, 떡볶이. 매워요, 살짝. 오늘 날씨 좀 덥지 않습니까? 오늘? 오늘 날씨 좀 더운 것 같은데? 오늘 날씨 더워. 백이 보충되니 안녕하세요. 백이 보충되니. 백이 보충되니 춘천에 있는데. 새우 있어요, 새우. 이게 뭐지? 양송인가? 양송이. 새우. 해물을 많이 먹어야지. 면은 이제 거의 다 먹은 것 같아. 면은 이제 없어요. 해물밖에 없어. 엄마다님 안녕하세요. 엄마다. 엄마다.
누구 엄마인가요? 누구 엄마? 우리 엄마는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아닐 거고. 누구 엄마? 화재 배선을 좀 했어요. 화질이 아마 좀 약간 좀 좋아졌을 거예요, 화질이. 아프리카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노트북으로 해서, 그 CPU가 약간 좀 딸려가지고, 그게 화질이 제대로 안 되는데, 지금 먹는 거는 저기 치즈 초콜릿인가 그래. 치즈 초콜릿. 무슨 라면 제일 좋아요? 저는 삼양라면 아니면 뭐 참깨라면 제일 좋아요. 참깨라면 특히 제일 좋아합니다. 단짠. 단짠. 달고 짜고, 달고 짜고. 항상 내 옛날 때부터 습관이 있던 게 뭐냐면, 좀 단 걸 먹지 않습니까? 단 거? 단 것만 계속 먹으면 입만, 입이 좀 뭔가 이상해. 뱃속도 뭔가 좀 이상하고. 짠 거 항상 먹어줘야 돼.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 때부터. 나는 좀 특히 좀 심했던 것 같아, 그런 게. 아, 아이스크림 많이 사 먹다, 너? 그러면 꼭 떡볶이나 뭐 이런 걸 또 사 먹어야 돼. 약간 녹은 게 더 맛있죠? 더 부드럽고. 녹은 게. 라면 다 먹었습니다. 지금 먹는 건 오징어, 해물. 오징어 되게 쫄깃쫄깃해. 오징어. 이거 저기 나트륨 코트. 나트륨 코트. 나가지 마. 나가지 마. 탕수육이 약간 뻑뻑하다. 젤라또가 맛있네요. 라뚜루가 맛있네요. 저한테 물어본 거 아닌 것 같은데. 턱이 뭐 묻었다고? 알겠습니다. 탕수육은 고기가 약간 좀 질겨. 탕수육은 고기가 좀 질겨. 공식 방송 신문님께서 향수 쓰세요. 향수는 안 쓰는데. 향수는. 맛있는데?
고기가 탄수육 고기가 이게 순 살만 있는 거 있잖아. 뭐 그런 거 같아. 부모님 마른 체질이신가요? 뭐 살찐 체질 아니에요, 부모님은. 부모님 살 하나 졌습니다. 탕수육 저기 혹시 억지로 드시고 계신 거예요? 공식방송 신부님께서? 그럴 리가 있나? 아, 저는 먹기 싫으면 안 먹습니다. 먹기 싫으면 안 먹어요. 난 이거 빨리 먹고, 난 아이스크림 지금 먹고 싶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 약간 좀짠건 있어요, 근데. 빨리 먹고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빨리 먹고. 봄비지는 먹기 싫으면 안 먹어요. 먹기 싫으면 음식 남깁니다. 라면 다 먹었습니다, 라면은. 먹기 전에 아 하는 건왜왜 하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라는 건 원래 이게 자기도 모르는 습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다 있는 것 같아. 저는 제가 그런 소리를 내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 시청자분들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거야. 습관, 습관입니다, 습관. 틱이라고 볼수 있나, 틱? 아하. 남은 거 먹으라고? 안 먹습니다. 안 먹는데. 이번 또 왔다, 엣지님 또 왔다, 엣지님. 엣지님 또 왔어. 엣지님 저기 어그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자주 제 방송에 옛날부터 와주신 분인데, 어그로를 좀 많이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엣지님. 엣지님.
이게 좀 되게, 위험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위험하신 분들. 확실히 탕수육이. 송애교님 안녕하세요. 송애교님. 이 탕수육이 약간 싹싹하거든. 그러니까 치아가 좋은 사람들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치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먹기가 힘들어요. 딱딱해서. 매트님 강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매트님 안녕. 매트님 안녕. 매트님 강퇴. 강퇴. 제 웬만하면 강퇴 안 드리는데, 애치님, 그걸 쉬고 사면 되지. 은근슬쩍 약간 어그로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은근슬쩍. 맛있게 먹는데 자꾸 맛없게 먹는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좀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잘. 낮두루 맛있나? 맛있죠? 당연히. 탕수육이 질기거든요? 이게 좀 딱딱해서 씻기가 좀 힘들어요, 약간. 그리고 본 비제이 스타일이 원래 저희 음식 먹을 때 딱딱한 음식은 좀 많이 씹거든요? 딱딱한 음식은 밀가루 같은 거나 빵 이런 거는 많이 안 씹는 것 같은데 좀 딱딱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많이 씹는 것 같아요. 나뭐 치질 걸리는 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치질이 왜 걸리나? 치질 안 걸리는데 봄비제는 치질 걸리는 거 없습니다. 자 이건 안 먹어도 해물 이런 건다 먹을게요. 해물. 저 해물하고 아이스크림 내가 다 먹을게요. 봄비제는 사병인데 사병 사병 출신 병장제들 예비역 병장 지금 이제 민방위 4년차인가 민방위 4년차 민방위 조선시대 왕 이름 외우는 거? 태정쌤 문화세 민방위 가서 뭐 하냐면 심폐소생술하고 와요. 심폐소생술 여기 흉부 압박 흉부 압박 30회, 그 다음에 인공호흡 크게 두 번,
30번 두 번, 이렇게. 지하철 타거나 사람 많은 데서 누군가가 쓰러졌다 라고 했을 때는 지체 없이 흉바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 그러면은 저기, 바로 돌아가십니다. 옛날에 그, 롯데자이언츠 임수혁이라는 그 야구선수 혹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흉부합박 안 해가지고 돌아가신 거 아니야. 민망해서 그런, 민망해서 그런 거 한다니까. 그런 거 배운다니까. 응급처치 이런 거. 갈비뼈가 부러져도 괜찮으니까 있는 거 눌러야 돼요. 그래야지, 저기, 뇌세포가 저기 산소가 들어가지 않고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이제 망가지거든. 뇌가 뇌사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냥 갈비뼈가 부러지는 건 둘째 문제고 일단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있는 거 눌러야 돼. 아하. 아니, 지금 사람이 앞에서, 눈앞에서 이제 저기 죽어가고 있는데, 살인범으로 몰릴까 무서워서 흉바빵을 안 한다고? 그렇게 말이 됩니까? 아니, 사람이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흉바빵을 안 한다고 말이 됩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그냥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요. 도와줘서 처벌 안 받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뭐 이런 거 있죠. 야, 저기 민사는 다른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민사고 나발이고 간에 그건 나중에 문제고 당장의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있다라는 게 그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민사 당해서 고소하라고 그래야 뭐 처벌 받으면 되니까. 고소하라고 그래. 처벌 받을게요, 내가. 원래 이 세월호 사고 때 이 선생님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재작년에 선생님들이 많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그 선생님들이 다 보면은, 뒤는 생각 안 하고, 당장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뛰어 들어간 거거든? 그래서 죽은 거거든? 다. 우리 아까 그, 저기, 아까 뭐 무슨 민사가 어떻고 뭐 이러신 분의 입장에 논리에 따르면은 그 세월호 사고 때 그 잘못한 거죠, 그렇다면.
그냥 주변사람한테 알리고 하면 되는 거죠. 일단. 수진님, 안녕하세요. 수진님. 아이디어리스트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 공식 방송 실물님께서 볼륨이 적당해서 듣기 편해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탕탕탕탕님 안녕하세요. 아, 군만두네요. 군만두도 군만두. 군만두도 이제 찍먹. 군만두. 해물 볶음 짬뽕 다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 야, 우리 도리도리 만두님께서, 야, 풍선 50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도리도리 만두님, 감사드립니다. 나 뭐, 박스미 닮았다 그러는데, 우리 모바일 훈남님께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저보고 박슬기를 닮았다고 하네요. 남자 박슬기. 아, 저 개인적으로 박슬기 좀 좋아하는 편인데, 좋아합니다, 박슬기. 박슬기 재밌잖아. 아, 수현님,
자, 시청자 여러분들, 탕수육하고 탕수육이랑 해물조마복국 라면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네. 저녁 아이스크림. 내가 아이스크림을 기다렸다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갖고 아이스크림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여기 저기 라즈베리하고 그거 있어요. 치즈 초콜릿. 두개 지금 섞였어요, 살짝. 일본 라면 맛있죠? 일본 라면. 밑에는 이건 지금 쿠키가 됐습니다. 쿠키. 쿠키. 초코 쿠키. 기회 되시면 라면 드셔보세요. 알겠습니다. 옛날에 저 전보라면 먹방 했었거든요. 전보라면. 아, 우리 저기 콘 닥터님께서 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풍선 100개. 풍선 100개. 아, 콘 닥터님. 콘 닥터님 감사드립니다. 콘 닥터님. 와우 액션. 항상 감사드립니다, 훈닥터님. 일본 라면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옛날에 저기 도전 먹방 한 거. 그거 맛있다니까요? 라면 81 번호 거기에, 이태원에. 라면 81번호. 잠깐만, 채팅창을 내가 얼려놨나? 잠깐만. 나 채팅창 안 얼렸는데? 채팅창 시청자분들이 조용하셔가지고. 조용하셔가지고 내가 채팅창 얼린 줄 알았어요. 스무디라기보다는 그냥 얼음 녹은 아이스크림이지. 스무디는 약간 좀 얼음이 있는데, 이건 얼음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아이스크림 맛 없는 전 초콜릿 묻은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초콜릿 묻은 거. 지금 먹는 거는 망고가 되겠어요. 망고. 아, 망고 짱이다, 망고. 아, 망고 맛있다. 망고. 망고. 무슨 아이스크림 맛 하나 내고? 초코가, 짱구님 아까부터 자꾸 라면 얘기하는데, 책임지 드립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하시면. 라면 다 먹었어요. 라면 남긴 게 아니라니까요. 부스러기라니까. 부스러기라니까, 부스러기. 이게 뭐 라면 남긴 거야. 다 먹은 거지. 자, 신남도 이제 저기 다 먹었는데. 망고. 망고 진짜 맛있다, 와. 야, 우리 회장님이 또, 야, 회장님이 또 풍선 200개를, 와. 회장님, 감사합니다. 풍선 200개. 뿌니님. 여기 뿌니 회장님. 너 뿌니 할때그 뿌니. 뿌니님, 또, 풍선으로. 집에 과일구비를 잘 해두신 편인가요? 집에 항상 과일이 있어요. 집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아이스크림 토베 알람 때문에, 아, 진짜 잘 먹었다. 자, 시청자분들, 오늘 저기, 종료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종료 여기까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 안녕.